있다면 날 띄워주지. 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 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무렵, 아라드 대륙에는 뭔가 하는 일들이 등장한다. 뭔가들은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워프 포탈들을 지난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워프 포탈들은 원더라는 이름을 부르며 모험가들에 의해 잃었던 힘을 되찾고 다른 세계와 연결된 통로들이 다시 열리게 된다. 무리하군. 이곳엔 더 이상 내 마창을 받아낼 녀석이 없다.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해야. 네가 소문의 그 전투노예인가? 눈빛 하나는 기대했던 것 이상이군. 상대할 녀석이 없어 투기장에서도 처치곤란이라고 하던데. 우리와 함께 가자. 이곳을 벗어나게 해주지. 이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싸움만 한다더니 가는 귀가 먹어버린 거냐? 그렇군. 어디서 본 얼굴이다 했더니 사냥개들이었어. 제국의 사냥개들이 내게 무슨 볼일이지? 사냥개? 이 자식 지금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리를! 평생 이곳에서 시시한 녀석들이나 상대하며 구경거리가 되고 싶은 건 아니겠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네 녀석에 대한 이야기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투기장에서도 더 이상 내게 붙일 상대가 없어 골칫거리라고 하더군. 우릴 따라온다면 네 녀석이 원하는 대로 강한 녀석들과 실컷 상대하게 해주지. 물론 네 말대로 사람을 쫓는 사냥개의 일이지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가 쫓는 녀석들은 생포할 필요 없이 직살시켜도 되는 위험한 녀석들 뿐이니. 아까운 실력을 썩히고 싶지 않다면 따라와라. 투기장의 노예에게 흔치 않은 기회니까 말이야. 도망치는 것도 여기까지다! 사냥개... 손속에 사정을 두지 마라. 본국에서 원하는 건 녀석의 목이니까. 이 높이라면 살아남긴 힘들겠군.
아직이야. 희미하지만 녀석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이봐, 멋대로 어딜 가는 거야? 시체를 발견하기 전까진 임무를 완수한 게 아니다. 내버려둬. 그래서 시체는 찾았나? 어? 이건 대체... 멈춰! 왜 그러십니까, 대장? 함부로 손대지 마라. 원더다. 원더요? 그래. 과거 시대에 사용됐던 일종의 마법 장치다. 기록에 따르면 전혀 다른 세계와 연결해주는 문 역할을 했다고 하지. 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야 수백 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엔 알 수 없는 이유로 원더들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연구자들 말로는 평범한 사람은 접촉만으로도 모든 마력을 빼앗겨 목숨이 위험할 정도라더군. 원더라, 알 수 없는 기분이 들게 하는 건축물이군. 마치 그 녀석을 처음 봤을 때처럼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야. 응?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무것도 아니다. 수색도 여기까지군. 그게 무슨...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어딘지 생각해라. 본국의 기사들이 공국의 영토에 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간 자칫 국가 간의 분쟁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두 주목! 본국으로 철수한다! 이 기운은 틀림없어 그 녀석이다. 이봐, 멋대로 어딜 가는 거야? 천안도의 자식이! 무슨 일이지? 녀석이 살아있다. 쫓을까요? 목줄 풀린 사냥개를 막을 수는 없지. 사냥을 마치면 돌아올 거다. 서둘러라! 날이 밝기 전에 공국의 영토를 빠져나간다! 이곳이 공국의 수도인가? 근처에서 녀석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이상하군. 혈기의 폭주를 두려워해 줄곧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피해 다니던 녀석인데 갑자기 왜 이런 도심지로 움직이는 거지? 뭔가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건가? 이봐, 저기 너를 향해 적개심을 풀풀 풍기는 녀석이 하나 있다. 네 녀석과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군. 그 여자가 말한 의지를 갖고 있는 녀석인가? 너, 어째서 그 녀석과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거지? 아, 푸른 귀수. 그렇군, 네 녀석도 귀검사인가? 그 녀석의 행방을 알고 있나?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베고 지나가겠다. 다 죽어가는 몰골을 한 주제에
눈빛 하나는 그 녀석과 똑같군.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아. 날 베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지. 이봐, 거기 무슨 일이냐? 누군가 쓰러져 있어! 공국의 병사들인가? 제국 소속이라는 걸 들키면 피곤해지겠군. 일단 피해야겠어. 뭐야? 어디로 간 거지? 진작 덩치에 안 어울리게 재빠른 녀석이군. 그래도 이 뒷골목을 벗어나지는 못했을 거야. 근처를 찾던 병사들과 합류해서 다시 찾아보자고. 끈질긴 녀석들이군. 사냥개란 이름은 저 녀석들에게 더 어울리겠어. 이 느낌은 분명 바로 근처에서 그 녀석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이건 비밀문인가? 기운은 이 안쪽에서 느껴지는군. 여긴 주점인가?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 중이었죠, 카라카스? 몇백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원더에 대해 얘기 중이었지.
원더라는 건 일종의 문이야. 그 작동체계나 원리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른 세계와 이곳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지지.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백 년 만에 그런 원더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용케도 거기까지 조사했네요. 차원에 대한 마법이나 기록은 일부 흑요정을 제외하곤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고생 좀 했지. 길드원들과 곰팡이 냄새나는 고서에 적힌 기록들을 뒤지느라 몇 달 동안 먼지를 뒤집어 썼지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사이러스도 절벽 아래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지. 그 녀석은 절벽 아래의 원더로 추락한 뒤 그 잔취가 사라졌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데 옆에 있는 분도 혹시 그 길드원 중 한 명인가요? 응? 이런 어느 틈에 말라. 아무래도 꼬마 손님이 길을 잃은 모양이군. 슈시야, 이 손님에게도 한 잔 주는 게 어떤가? 술값은 내가 내지. 그만둬요, 카라카스.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는 없으니까. 보다시피 우유란다. 우유? 맛있어. 입맛에 맞나 보구나. 다행인걸? 어린아이? 그런데 어째서 저런 꼬마와 한판 붙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 거지? 이 근처에 사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어. 지금은 집을 떠나서 모험 중이야. 모험? 가출 소녀였나? 이를 어쩐다. 그렇지 않아도 하늘섬에 나타난 원더 때문에 이런저런 녀석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꼬마를 혼자 두기엔 걱정되는데 말이지. 어째서 이번에는 분명히 녀석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어딜 도망가려는 거냐? 이봐! 역시 너도 그 녀석과 같은 부류구나. 너처럼 무섭게 생긴 아저씨랑은 별로 싸우고 싶지 않단 말이야. 뉴 챌린저.
라운드 원. 이봐, 꼬마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어린 나이, 방금 싸움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엄청난 실력의 인형술이었어요. 저 남자의 창술에도 쉽게 밀리지 않을 정도에. 그건 그렇고 꽤나 실력 좋은 모험가인 것 같던데. 자네도 하늘성의 원더를 조사하러 온 건가? 원더라. 어쩌면 그곳에서 그 녀석의 행방을 찾을 수도 있겠군. 응? 무슨 소리지? 하늘성은 어느 쪽이지? 저기 멈춰! 하늘성엔 무슨 볼일이지? 이봐! 더 이상 다가오면 적으로 간주하겠... 중국의 병사들인가? 뭐 이런 괴물 같은... 하늘성 전체를 둘러싼 기운이 느껴지는군. 저게 원더의 기운인가? 그리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기운이 하나 더. 이번엔 확실하다. 이 녀석! 다시 문을 열어라! 녀석이 간 곳으로 날 보내달란 말이다! 쥐새끼 같은 녀석, 언제까지 내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떻게?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놓치지 않는다! 누구에게 뺨을 맞고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순순히 화풀이 상대가 되어줄 순 없겠는데? 재미있군. 이 녀석이 갖고 있던 기운과 내게 깃들어 있던 기운. 처음 보는 녀석들에게 알 수 없는 호승심이 들었던 건 이 기운 때문이었나? 두 개의 기운이 맞부딪히면 이긴 쪽이 흡수되는 것 같군.
그리고 아마 이게 저 원더를 구동시키는 열쇠인 건가. 이제 도망친 그 녀석도 곧... 원더가 또다시... 어떻게 된 거지? 몇백 년 동안 잠잠하던 원더가 두 번씩이나... 이 녀석, 어떻게 여기까지... 드디어 잡았다. 이 기운은 너도 그 여자가 말한 의지 중 하나였나? 의지? 잡담은 필요 없다는 건가? 좋아, 이 녀석과의 질긴 낙연은 여기서 끊어주마. 실망이군. 도망칠 땐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겨우 이 정도였나? 이젠 혈기를 통제할 기운마저 없는 건가? 비참한 추로군. 저자가 사용하는 창술 이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국의 투기장에서 길러진 투사 같군요. 제국 출신의 투사라. 게다가 저 흉흉한 기운은. 캡틴, 어떻게 할 거죠? 힘으로 제압할 거라면 이쪽에서 선수를 치는 게.
잠깐 기다리라고. 선뜻 적으로 돌리기에는 만만치 않은 실력 같으니까. 게다가 아직 저자가 먼저 우릴 적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봐, 자네도 원더를 통해 청계로 향하던 중인가? 청계? 저 미들오션 위의 세계 말일세. 자네가 방금 쓰러뜨린 모험가도 원더를 통해 청계로 향하고 있다고 하던데. 같은 목적이 아니었나? 그렇군. 이 원더를 따라가면 의지라는 기운을 갖고 있는 강자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건가? 천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 위에 세계까지 가르던 네 녀석의 의지를 이어받아주지. 이봐, 어디 가려는 건가? 이곳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캡틴, 원더가... 이곳이 청계? 미드로션 위에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아라드 대륙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온 것 같군. 이건... 이봐, 그렇게 무장한 채로는 성문을 통과할 수 없다. 소속과 신분을 밝혀라! 기운을 가진 녀석이 바로 근처에 있다. 사람들 속에 숨어 있겠다는 건가? 이봐, 더 이상 접근하면... 걸리적거리니까 꺼져라! 그 복장을... 당신도 아라드에서 원더를 통해 올라왔군요. 거기 숨어있었나? 실력에 자신이 없다면 도망이라도 치는 편이 나았을 텐데. 관계없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시죠. 어차피 의지의 기운을 느끼고 절 찾으려고 난동을 피운 게 아닙니까? 알량한 자비심이군. 역시 교단의 프리스트라 이건가? 어차피 네 놈이 어떤 생각인지는 관심 없다. 다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만큼 강했으면 좋겠군.
눈을 조심하십시오. 그나저나 날 추격하던 병사들은 벌써 포기한 건가? 요즘 들어 도시 곳곳에서 무언가를 습격하는 녀석이 나타났어. 정신없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군. 그쪽도 의지를 노리는 녀석인가? 너 나타나지도 않는 녀석에 대해 고민해봐야 소용없겠지. 달려드는 불나방들이 있다면 모조리 부수며 나아가면 그뿐. 하늘을 나는 배, 이번엔 바다 위를 달리는 열차라니. 마계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많군. 아무리 수백 년간 교류가 끊겼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 다른 세계일 줄이야. 그나저나 폭풍의 언덕은 괜찮으려나? 네네를 그 여자가 맡고 있겠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고민해봐야 소용없겠지. 하루빨리 의지를 모아 돌아가야. 처럼 싸워볼 만한 기운이 느껴져 잔뜩 기대했는데. 고작 이런 꼬마였던 건가? 아까부터 누구 보고 꼬마라는 거야? 모험가들을 습격하고 다닌다는 녀석은 어디 있는 거지?
누굴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눈 팔지 마라. 지금 네 앞에 상대는 바로 이쪽이니까! 놀라운 움직임이군. 어려도 과연 의지를 가진 강자라는 건가? 재미있겠어. 어떤 잡것들이 열차에서 싸움을... 네가 이 열차의 관리자인가? 그렇습니다요, 나리. 제일 바라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제일 바한 말씀입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곳엔 이마에 뿔이 달린 용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지금 군인 나리들이 통제를...
세인트 홈에서 만났던 선장 녀석이라도 나타난 건가? 이런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용족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상할 정도군. 그래서 불가능하단 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겠군. 근처까지 가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요. 해역 근처를 지날 때 속도를 늦춘다면 어떻게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젤바의 원다. 역시 아까부터 느껴지던 의지는 착각이 아니었군. 먼저 와서 몸을 숨기고 있던 건가? 이렇게 거대한 의지의 기운이라니 기다린 보람이 있군. 이곳 사람들이 말한 용이라는 게 네 녀석이었나? 얼마 전에 본 용족과는 딴판이군. 그 녀석은 다 죽어가는 노인처럼 매가리가 없었는데 말이야. 날 누구와 비교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널 꺾으면 이번에야말로 원더에 들어갈 수 있겠지? 기왕이면 날 좀 즐겁게 해주겠어? 연지 스트라이크!
위대한 용족의 전사 내가 어째서 저런 평범한 인간에게 겨우 이 정도인가? 흉흉한 소문에 비하면 별것 아니군. 그래서 다음은 어디지? 더 강한 녀석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라! 여긴 어디지? 한자루 마창으로 수없는 사선을 넘으며 그 사선마저 꿰뚫으니여. 더 강한 상대를 원하는 본능이 당신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이끌었군요. 당신은 누구지?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태초의 모든 가능성과 차원들이 모이는 장소. 원더라 불리는 곳이지요. 이곳이 원더라고?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원더를 어딘가로 통하는 문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당신이 원더를 지나는 순간 그 공간과 공간 사이에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사라졌죠.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뿐이군. 그런 뜬구름 잡는 주제는 관심이 없다. 역시 당신다운 반응이군요. 강자와의 싸움 외에는 좀처럼 가슴 뛰는 일이 없는 당신이라면 분명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를 잘 안다는 듯이 얘기하지 마라.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의 그 갈증을 제가 해소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그게 무슨 소리지? 당신도 알다시피 강자들을 상대하며 모인 의지는 같은 의지의 소유자를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죠. 그렇다면 모든 가능성이 모여드는 이곳에서 당신의 의지를 발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일생일대의 적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오로지 그 순간을 기대하며 의지의 인도를 따라 이곳까지 온 게 아닌가요? 원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다. 고마워요. 이 정도 의지라면 그분을 충분히 부를 수 있겠어요. 그분? 어째서 위대한 의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설마 내가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도? 나를 부른 것이 그대인가? 그대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대가 대변하고 있는 그 작은 의지는 이곳 차원 더 케이트의 의지. 수많은 플레인 속에서 더 케이트가 남아있을 가치가 있을지, 그대의 의지를 통해 시험해보겠다. 정도냐? 끝이다!
예상을 아직 부족하군. 인간 따위가 어떻게 그분의 의지를... 네메르, 당신은 이곳 더 게이트에 너무 큰 관여를 했소. 어째서... 아니야,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나친 지혜가 그대를 눈멀게 했군. 의지를 가진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으로 정해질 것이오. 그대의 의지를 기억하겠네. 아직 끝이 아니다. 어딘가 나를 쓰러뜨릴 더 강한 녀석이.